안녕하세요. IFBB 프로 이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강남에 이제 MK짐에 왔는데 뭐 운동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엄청 많이 알려져 있고 예, 기구도 엄청 많은 걸로 유명하죠. 예,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많이 운동하고 오늘 근데 이제 특별히 예전에 같이 운동하던 현호랑 같이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현호입니다. 운동은 승철이님한테 한 1년 정도 2019년도에 배웠었고요. 근데 우연히 식사하려고 이제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승철이 형이 헬스장에 오셔가지고 바로 즉흥적으로 운동 찍기로 했습니다. 다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만나면 운동을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오늘 가슴 운동하고 이두 운동을 하기로 했고요. 옆에 동생도 한 분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저랑 파트너로 운동한 지 1년 정도 됐고요. 이경민입니다. 아직 시합 경력은 없는데 선수로서 꿈을 갖고 있는 동생입니다. 앞으로 잘 봐주세요. 아마 커질 것 같아요. 몸을 보니까 네. 지금도 좋지만. 아, 그럼 오늘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도 이거 좋은 거네. 비싼 거 갖다 놓으셨네. 여기. 아, 저 형님이랑 한 3년 만에 운동을 하는데 지금 긴장이 엄청 되고요. 민폐만 안 끼치도록 제가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몇 킬로 할까요? 20kg 끝까지 가. 바로 20으로 하나, 형님? 20으로 두 세트 몸 풀고 올라간 거죠? 20으로 두 세트를 몸 푼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본 세트인데 20으로. 아, 왜 그래. 아, 여기 잡으면 되겠구나. 아, 잡는 데를. 아, 벤치가 안 돼서 나도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형이 두 번째 들어. 여전하시네요. 이걸로 스트레칭을 하신다고. 이 동생이 형님 팬이니까 엄청 긴장을 했어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형님, 이렇게 플랫 하실 때 넓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 어깨 다치면서. 어깨 부분 때문에. 근데 넓게 하면 넓게 할수록 어깨에 무리가 더 안 가네요. 아니, 이게 자세를 찾다 보니까, 안 아픈 자세를 찾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승철이 형님은 10kg가 없어. 저희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10kg씩 늘리는데 형님 항상 20kg씩 늘리시더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형님이랑 예전에 운동할 때는 중량을 빼는 법을 안 배웠어요. 개수를 적게 하더라도 최대한 무겁게. 그때 많이 아팠다고 그랬어요. 나서 한 달 동안 병원 다녔어요. 7, 8, 9, 10, 1, 2. 한강 밑에다가. 바로 20인가요? 되네. 오케이. 와. 잘하는데? 아,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아. 하나, 둘, 셋. 이 동생도 힘이 좋아요. 그러게. 네. 힘 엄청 세네. 자. 다섯. 여섯. 오케이. 더 올리실 거예요? 어? 아니, 아니. 무리 안 해. 이제 무리 안 해. 적당히 해도 적당히. 와. 옛날에는 막. 180, 200까지 막. 그때 막 팔꿈치 다 부셔지고, 저 막.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들어가자. 와. 하나, 둘, 셋,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물 없나? 물 많이 마셔야 돼, 우리는. 한 번 더 하세요? 형님 보조 한번 해드려. 너가 언제 형 보조를 할 수 있겠어? 아, 힘들다. 예전보다 힘을 막 중량 많이 안 치시나 봐요. 아, 벤치 못해. 벤치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 아, 그래요? 가자. 형 없으면 안 돼. 그래도 제가 나름 형님이랑 1년 운동하고 나서 좀 제 그 종목에서는 힘이 좀 센 편. 아,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 중량도 이게 나중에 형님이랑 또 안 할 때는 이게 무거운 게 힘든 게 아니까 안 치다 보니까 또 힘이 빠지더라고요. 맞아, 맞아. 계속 네. 들어야지. 나왔어. 여섯. 인클라인 할까? 네. 의자를 봐. 벤치 할 거 같아. 이 무게로 바로 가시는 거야? 아니, 100kg?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빼고 하자. 예전에 안 빼고 했는데. 아니, 형님, 오늘 중량을 좀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아, 보조하면 되지, 뭐. 네. 멍 꽂아. 멍 꽂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가 이 동생한테 항상 형님 닮았다 그러거든요. 애가 말이 진짜 없어요. 재미없겠네. 근데 운동할 때는 진짜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아... 파트너 운동하는 사람으로서는 좋죠. 아... 우리 한번 해도 돼. 아우, 힘들어. 아, 시합을 안 나가봤어요. 목표가 프로선수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니야? 벌크는 잘했는데 어. 한 번도 다이어트를 완전 제대로 해보지 못한 동생이에요. 그래서 저 작년에 몽골대회에 나갔었잖아요. 아. 그래서 1년 동안 저랑 같이 계속 했거든요. 아. 근데 저 그때 체지방이 28에서 시작했고 얘는 한 16%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 결국엔 못 빼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냥 형님 대회 그거 하시면 경험으로 나가보고 싶다고. 원래 살이 좀 찐 체형인가? 원래 마른 애요. 말랐어요. 나중에 프로선수까지. 제가 솔직히 운동할 때 형님에게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맨날 12시 때 가면 운동하고 하루 6개, 7개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그러지 않으면 넌 못한다. 못하지. 요새 몸 좋은 분들 너무 많잖아요. 괜찮아. 너의 꿈이잖아.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
와, 요 근래 들어서 운동하면서 땀이 잘 안 났었는데 형이랑 두 종류만 해도 땀이 막 붙는 거지. 땀나게 해야지. 와, 땀이 나야 돼. 내 땀 나는 거 처음 봐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가볍게 할게. 네, 100kg. 우린 하나 빼고 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어때요? 운동? 잘하는데? 괜찮아요? 어. 역시. 아,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네. 네. 다섯. 다섯. 일곱. 형한테 많이 배웠겠네. 근데 이 동생 운동 스타일이 진짜 형님이랑 처음 운동했을 때 느낌이랑 비슷해서 저 되게 잘 맞더라고요. 플라이. 네. 들어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우, 뭐. 와, 펌핑 댄스 하나 치. 지방이 많아. 살 빼야 돼, 살 빼야 돼.
절대 못 할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아홉. 힘들다. 봤지? 덤벨 정리 항상 필수. 형이 이거를 배운 거야. 덤벨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덤벨 정리. 뭐가 잘 돼, 프레스? 저, 이게 중앙이고 이게 인클라인인데. 저는 이걸 많이 한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하자고.
하시지 싶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보지 안 해도 이거. 나도 보조하지 마. 보조하지 마. 제가 많이 나약해졌더니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시오. 휴식 휴식. 예전보다 조금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일부러 약하게 해주시는 거죠? 아니.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 몸이. 몸이요? 근데 몸은 지금 엄청 커졌는데. 지방을 안 빼서 그래. 어깨가. 지방을 빼야 돼.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와우. 둘, 셋, 넷.
막셋인가요? 마지막? 네. 원래 하던 중량이 얼마? 90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와. 와. 야, 야, 뭐가 너무 작아 보이는데? 형님 체중이 몇이죠? 지금 124. 이 동생이 나름 이 헬스장에서는 몬스터 같은 체중을 체중인데 너무 작아 보이는데. 벗어 너도 언제 형이랑 이렇게 나시티 운동했어?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람은 이렇게 늘 겸손해야 된다. 얘 맨날 저희 앞에서 벗고 운동하거든. 뭐 안 벗네? 아, 와 중요한가 봐. 30은 해야죠. 그래. 어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오케이. 똑같이 190. 벗어. 벗어, 여기 커. 그래야 네가 나중에 형님은 솔직히 넘사벽이잖아. 형 앞에서 왜 90 그래. 어? 빨리 벗어봐, 이게. 너도 작은 몸은 아니잖아. 좋아. 딱 이러면은 약간 이제 빌더가 프로 선수에게 배우는 느낌이 나잖아. 무섭다.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네. 아, 감사합니다. 운동을 좀 빨리 끝내주셨네. 이도 운동. 네, 승철이 형이 인간적인 동네 형으로 다가가면은 정말 편하고 정말 좋으신 형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몸으로 너무 넘사벽이시니까 운동 쪽으로 다가가시는 분들은 승철이 형을 약간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본 형님들 중에 인성 제일 좋으신 형입니다.